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숙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깍두기를 한번 만들어 봤죠. 이렇게 저는 깍두기를 하루 정도 지금 숙성을 시켰어요. 밖에서 숙성시켜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요, 국물이 조금 넉넉하게 생겼죠. 생기고 약간 새콤한 그런 향도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색도 좋고요. 지금 보시면은 한번 먹어볼까요? 삼삼하니 지금 살짝 익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깍두기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오늘은 또 김치 시리즈죠. 쪽파가 또 저렴하게 나왔길래 제가 쪽파를 또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쪽파 김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쪽파는 마트에서 지금 요걸 한 단 정도 단위로 팔고 있는데, 그람수는 한 50g 정도고요. 쪽파 줄기로는 한 25줄기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다가 깨끗하게 세척해서 물기를 지금 빼놓은 상태. 이 상태로만 준비를 해주시면요, 뭐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양념 만들어서 여기다가 들이붓고 묻혀주시면 됩니다. 믹싱볼 준비해 주시고 바로 양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은 완성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쪽파 긴 거 이런 거를 좀 저는 썰어 먹거든요. 가위로 잘라 먹든지. 그래서 저는 절반 정도로 딱 잘라서 양념에다가 버무릴 건데요. 우리 가족분들은 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긴 상태로 그대로 양념에다가 버무려 주시면 돼요. 자, 오늘도 양념은 절반 정도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헝클어지지 않게 이렇게 그냥 조심스럽게 이렇게 양념에다가 버무려주세요. 그리고 밀폐용기에다가 그대로 담아주시면 되겠죠. 그 양념은 남겨놓으세요. 깍두기도 만들 수가 있고 쪽파도 만들 수 있고 또 여러가지 김치, 제가 이제 또 영상을 찍을 거지만 이 양념 가지고 여러가지 김치들이, 웬만한 김치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보관만 잘 해놓으시면요,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념장 보관도 꽤나 냉장고에서 오래 보관이 가능하니까요, 뭐 상하이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보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쪽파 김치가 완성됐죠. 이렇게 해서 밀폐용기에 담아서요, 상온에서 요즘 같은 날씨 한 24시간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는데요, 뭐 쪽파나 대파나 양파 김치 이런 거는요, 사실 이 숙성이 좀 오래 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맛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곰 사과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또 쪽파 김치 이렇게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김치 종류 한 가지 더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